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제3열전 16번째로 명종시대 때 명제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주 그 독특한 제상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아주 지혜롭고 그런 제상 상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상신데 이 상이 지금 이제 우리가 숭상할 때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상진의 그 출신 배경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이제 약간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고려와 조선의 탄생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를 세운 왕건이나 조선을 세운 이성계나 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몇 안 되는 명장이죠. 그리고 둘 다 이제 명장이었고 그 밖에도 이제 이 두 사람을 잘 보면 이 건국자인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건한테는 도선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고 이성계에게는 무학이라고 하는 또 큰 스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는 천문, 지리, 인심, 이게 이제 핵심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풍수였어요. 풍수. 그래서 왕건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이 풍수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오늘날 말하는 은택을 바라는 그런 풍수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군사 지리학적 측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왕건하고 이성계가 갖고 있는 아주 큰 공통점은 사실은 적이라도 감싸는 엄청나게 큰 포용력인데 사실 포용력 면에서 보면 그 왕건이 이성계보다도 더 넓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서도 먼저 후백제나 신라를 공격하지 않고 스스로 투항해 올 때까지 이 기다렸던 거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후백제는 내분으로 붕괴가 되고 신라는 경순왕이 스스로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이나 정치적 움직임이 고려 초에는 많이 약했던 것도 왕건의 이런 포용력 때문인데 그러나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건도. 그래서 왕건으로서 도저히 이제 용서 못할 사람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 그 독립기념관이 있는 그곳이죠. 목천에 보면 그 저항 세력이 거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초에 편찬된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 그 목천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투항을 하지 않고 버티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부 동물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성을 내려줬습니다. 뭐 돼지 돈자 돈씨,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상씨, 소우자 우씨, 또 노루장자 장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뒤에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죠. 돼지 돈자는 이게 도타올 돈자로, 또 코끼리 상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상진, 이 소우자는 그냥 어조사 우자로, 노루장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긴장하다 땡기다 하는 장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은 이제 전부 다 지금도 목천을 본관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서 출발하는 이유는 그 상진이라는 집안이 사실은 이 상씨가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보적으로 바로 이제 상진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명종 때 좌의정을 거쳐서 영의정까지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사실 이게 상진을 얘기할 때마다 현대적 맥락에서 저는 상당히 그 재조명을 하면 흥미진진한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진이라는 인물은 우리 조선시대를 늘 보게 되면 약간 판에 박힌 어떤 틀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근데 이 상진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노장청이 막 대립을 하고 이러는 속에서도 상진은 사실 뭐 훈구는 당연히 아니고 또 사림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한미한 집안이면 사림에서도 잘 집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진은 완전히 자기 실력 하나로 뚫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의리만 강조하는 성리학의 잣대로 보면 아마 상진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상진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쓴 이수광은 저도 사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상진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진의 인품과 도량이에요. 바로 앞시대니까 아마 상당히 정확하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 상진은 인품과 도량이 넓고 커서 일찍이 남의 장단점을 말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의 장단점을 이렇게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야말로
이 상진의 도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육조 판서를 두루 지낸 오상이란 사람이 바로 이 상진에 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희씨 시대의 음악과 풍속은 지금 쓸어낸 듯 없어져 버렸고 다만 봄바람 부른 술자리만 남아있구나. 뭐 약간 이제 뒤를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상진이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을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가 라면서 원문에서 다만 치자하고 또 다른 글자 하나만 살짝 옮기니까 이 시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복희씨 시대의 음악과 풍속이 지금도 남아있어. 쓰러져 없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어. 봄바람 부른 술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네.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는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게 지금도 이어졌다. 상진은 세상을 보는, 접근하는 그런 도덕주의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을 사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상진은 윗대로 보면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냥 종육품 찰방 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게 전부였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상진은 처음에는 글 읽기 이런 건 관심이 없었고 뭐 그냥 말 타고 활 쏘는 데만 저 열중했다는 걸 보면 무신의 길을 걸으려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살쯤 돼 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자기를 이제 업신여기는 걸 알고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보죠. 5달 만에 물리가 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에 문과에 급조해서 이제 관리 생활을 시작했고, 이 관리로서 상진의 특징은 이제 말 그대로 행정 능력입니다. 행정력. 정치력이 아니라 행정 능력입니다. 특히 이제 중종이 그래서 굉장히 그 총애를 했고, 게다가 어떤 시국을 열정으로 관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림을 상대로 일어난 기묘사화라든가 을사사화에서도 그 상진은 뭐 이렇다 할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진이 이제 진사시 급제하고 나서 이제 대과 문과조를 앞두고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바로 기묘사화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젊은 선비들이 선비 티를 낸 거죠. 그랬더니 실록에 보면 상진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일부러 관을 쓰지 않고 다리도 뻗고 앉아서 동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다. 그리고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재상 정광필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니까 정광필이 벌써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게으른 정승이 나왔다. 즉 정승감이죠. 게으르지만 자기 할 일은 잘하는 그런 이제 정승감이 나왔다고 칭찬을 했던 인물이 바로 상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광필은 그 이준경에 대해서도 정승감으로 판단을 했고 상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찍부터 정승감으로 판단을 했고 그걸 실제로 이제 정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래서 두루 판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시대가 끝나고 이제 명종시대인데, 사실 명종시대에 관리를 한 것이 꼭 좋은 거냐, 이거 마치 꼭 그 요즘식으로 정확히 그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고위관리 지낸 뭐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사림들한테는. 그러나 뭐 또 조정은 돌아가는 거고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속에서 명종 즉위와 함께 병조판서 그 다음에 이조판서를 거쳐서 명종 6년에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상진이 문정왕후하고 윤원영에게 아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게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다 이 상진의 원려 신모라는 것을 아마 당시 그 식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실록을 보면 상진은 세종 때 황희나 허조를 잇는 명재상이다 이런 찬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찬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정승의 어떤 맥이 사실 세종 때 빛났던 거고 세조 이후로는 사실 이렇다 할 정승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와서 결국은 정광필에 이어서 이 상진이라고 하는 또 명재상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기록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이처럼 현실 권력과 이렇게 좀
타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그때는 이 현실 권력이 이제 폭정 시대니까요. 윤원영 시대가. 그래도 그에게 권간이라는 김한로한테 가해지는 권간이라는 비난이 그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청렴입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저는 이 청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은 일꾼들이 자기 집 창고가 허물어지려 하니까 아마 손을 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상진이 야 그만둬라 이러면서 아니 그 고쳐 세운데 그 안에다 뭘 갖다 채우려고 그러셔 새로 고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가 그냥 무너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 당당함이라는 게 청렴 재물이나 금전적으로 당당한 데서 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교과서에서 면항정가로 알려져 있는 그 송순이란 사람이 있죠. 이 뭐 이 사람은 아주 이제 골수 사립인데 송순은 이제 윤원영 세력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이제 고생을 막 하고 있을 때죠. 이때 이제 그 상진이 송순한테 친구였으니까 자네는 어찌 맨날 이렇게 침체되고 불우한가 이랬더니 송순이 막 발끈하면서 내가 자네처럼 말이야 목을 움츠리고 바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벌써 정승직 자리를 차지했을 거다 이러고 이제 화를 냈다는 거죠. 예. 딱 이게 이제 상진의 태도죠. 자네가 바른 말을 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참 옳다. 그러나 그처럼 불평스러운 말을 많이 하다가 이리저리 기왕 다는 것이 무슨 맛이 있는가라며 웃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와서 닿더라고요. 무슨 맛이 있는가. 그 인생에,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립이 막 설쳐되는 세상에서도 상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랭귀지를 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진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이제 주급을 맡게 될 때 자식들의 당부한 것도 이제 뒤로 쭉 그 전하고 있는데요. 묘비는 세우지 말고 짤막한 갈 이게 이제 새긴 거죠. 글자 하나 써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공은 늦게 검은 고를 배워 일찍이 감구는 임금에게 임금은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많이 듣던 거죠. 학교 때 감구는 한국조를 연주했다라고만 쓰면 족하다라고 하는데 저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 때가 사림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사림들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임금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잘난 척 하면서 임금을 욕할 수 없으니까 그 임금을 보장하는 재상을 욕하는 이제 이런 그 패턴이 그 명종 때부터 생겨났을 텐데 그런 동료들의 비난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공인으로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여겼던 재상이 바로 상진입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을 바로잡겠다며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러오던 위선과 가식의 그 사림들을 조롱하면서 살다간 인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상진의 가치가 매우 그 신화의 바른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진이 훨씬 더 고든 길을 간 신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6번째 재상열전 상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